제가 있는 어린이집에서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7살 우리 반 아이들에게 펼쳐질 생애의 가장 큰 도전. 얘들아, 드디어 내일 우리가 산에 오를 거야. 해발 328m 높이의 만만치 않은 산. 얘기가 처음 전해졌을 때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정말 가실 거 아니죠? 아이들에겐 힘들 텐데. 선생님 부탁이에요. 이번 행사는 취소해주세요. 우려와 걱정의 질타를 받으면서도 나는 산행을 결행했습니다. 이제 곧 초등학교에 들어갈 아이들에게 성취와 용기, 우정을 알게 해주는데 이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당일 아침, 나는 도시락과 비상약품을 챙기며 험난한 야외 수업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선생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산에선 짓궂은 장난도 치면 안 되고 친구가 힘들 땐 서로 끌고 밀면서 즐겁게 도와주는 거예요. 알겠죠? 힘있는 당부의 말로 시작된 산행은 순조로웠습니다. 이건 돌탑이야. 여기에 돌을 올리고 소원을 빌면 돼. 아이들은 산 여기저기에 놓인 돌탑에 소망의 돌을 올리고 기뻐했죠. 하지만 산 중턱에 이르자 가지런했던 대열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산 정상은 어디예요? 그때부터 오래 걸어 다리가 아프다, 숨이 차서 가슴이 아프다 하면서 아이들의 투정이 봇물처럼 터졌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격려. 자, 지금부터 뒤에 친구한테 힘내라는 말을 전달할 거예요. 릴레이식 힘내놀이에 활기를 되찾은 아이들. 힘내, 아름아. 힘내, 현아야. 고마워. 자, 힘을 내자고. 뒤따라오는 친구를 독려하면서 아이들은 어려운 고비고비를 잘도 넘겼고. 참 장하구나. 7살에 산 정상을 오르고. 이 아저씨도 응원할게. 화이팅! 등산객들의 격려 속에서 그게 물이든 뭐든 부족한 것은 서로 나누고 양보했습니다. 아이다운 의젓함으로 마침내 정상에 선 순간. 선생님, 산 꼭대기에 오니까 기분이 정말 좋아요. 아이들은 산봉우리에 서서 꽃봉오리처럼 야무진 얼굴로 맑은 자연을 느꼈습니다. 힘들어질 어느 때, 좌절하게 될 어느 순간, 아이들은 오늘을 기억할 것입니다. 눈물겹게 힘겨웠지만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우정이란 이름으로 말이죠. 우연을 믿지 마라. 세상에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모든 일은 도전의 결과요, 노력의 결실이다. 도전하지 않으면 우연 같은 운명도 없다.